자, 이 두 마리는 물에 한번 해보고, 아, 한 마리는 통찜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. 자, 오징어. 진짜 좋다. 자, 찜기에 한 마리는 바로 통으로 쪄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거 아직 살아있어요. 이거 송지를 방금 물로 해가지고 살짝 씻는데 아직 빨판이 달라붙더라고요. 우와. 잘 쪄졌네. 자, 초고추장, 그리고 고추장, 다진 마늘, 이렇게 좀 넣고, 채소들, 그리고 아까 또 오징어,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싹 섞은 다음에, 물은 그렇게 많이 지금 안 넣을 거고, 물은 살짝만 넣어서 싹 비빈 다음에, 이따가 접시에 넣을 때, 따로 얼음을 딱 해가지고, 띄워서 내려고 합니다. 자, 오징어. 아유, 물에. 오징어 통찜. 물에. 아유. 기가 막히게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음식이 완성이 됐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통찜. 이 통찜 같은 경우는요, 얼었다 녹은 오징어로 하게 되면은 뜨거운 물밖에 안 나와요. 자,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요거 지금 생물로 사온 거 바로 해가지고 지금 찐 거잖아요. 요거는. 와, 보이세요? 안에 내장 꽉 찬 거. 와. 와, 진짜 맛있다. 와, 한 잔. 오징어 내장이 진짜 고소하네. 아. 쏴쏴쏴. 아. 아. 아, 이제 찜에서 지금 내장 살짝 또 흘려놓은 거 있는데. 꼭. 와. 그래요? 와. 이게 살짝 이제 물기가 좀 없어가지고 살짝 텁텁퍽퍽 하다고 느껴질 때, 이 좀 물에 국물 먹으니까 진짜 또. 싹 내려가면서 죽여주네, 진짜. 아. 오징어를 많이 넣은, 예. 자. 채소보다 오징어가 더 많이 들어간 물에. 쫙 한 잔 더. 어. 오징어는 쫄깃. 같이 씹히는 채소는 아삭. 거기다가 이 채소 자체가 얼음으로 차갑게 녹으니까 더 아삭거리는 느낌이 커지는 것 같아요. 물 좀 더 묻혀가지고. 깻잎이 한 거 은은하게 착 잘 퍼지고.
이 홍고추가 또 역할을 좀 하네. 이게 모양 내기 의도도 있는데 이게 같이 딱 씹으면 매큼달큰한 게 되게 좋아요. 지금 홍고추. 아, 또 홍고추랑 같이 해서. 와. 아, 한 잔 또. 요게 이 물에 들어간 오징어하고 요 오징어하고는 식감 자체가 완전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인데 매력이 굉장히 달라요. 지금 이 물에 넣은 오징어 식감하고, 예. 야, 이 저 통찜을 해놓은 오징어 식감하고.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, 어우. 와. 와. 아, 너무 잘 먹었네요. 속이 꽉 찬, 예. 그, 고소하고 쫀득한, 통찜. 그리고 시원하면서, 예. 아삭한 채소랑 같이 먹는 물회. 아, 진짜 너무 훌륭했습니다. 오징어는 뭐, 거의 대부분 호불호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, 뭐, 댁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, 드셔보시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방송하면서 기척이 느껴졌는데 문을 열면 우리 강아지가 보일 것 같아요. 아이고, 나만 먹어서 미안하다. 아이고, 그래, 나만 먹어서 미안해. 저건 널 줄 수가 없단다.
아이고.